안녕하십니까. 여자분이신데 우리 저 두드리 남자 MC 네 명 있습니다. 아, 가장 마음에 드는 남자는 누굽니까? 김 씨요. 오. 아, 박수 쳐도 될 것 같은데. 당신의 특이한 좌표를 설명해 주는 수식어. 도대체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배우입니다. 배우. 함께 일한 감독님은 어떤 분들이 계세요? 봉준호 감독님, 박찬욱 감독님, 와쇼스키 감독님. 와쇼스키? 아, 세계적인 감독님 아니야? 매트릭스 감독님? 예. 작품 안에서 예쁘게 보이는데 정말로 관심이 별로 없으신가요? 네, 저는 제 남자한테만 예뻐 보이면 되는데요. 맡은 배역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배역은요? 인형. 예? 인형? 인형. 보통 쉬는 시간에는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사진 찍기, 꽃꽂이? 꽃꽂이. 아무래도 우리 남자 되시다 보니까 더욱더 기대되는 우리 여성 손님입니다. 네. 자, 오늘의 멘토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본인만의 색깔로 그간 저도 독보적인 캐릭터에 탄탄한 연기력까지 미모보다는 개성이라는 주제가 더 어울리는 그런 여배우죠.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코리아라는 영화로 돌아온 배두나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앞에서 제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주제넘어 보이기도 하고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오면서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그런데 특히 20대 초반 여러분들한테 아무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은 방황하거나 좀 갈등하거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조금이나마 힌트? 도움이 되는 얘기? 그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이제 운이 좋아서 제가 그때 한때는 막 MC도 보고 DJ도 보고 굉장히 그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그냥 잘 나가는 캐릭터 상품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냥 저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근데 그러다가 배우가 되고 싶어서 화장을 다 벗고 노란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영화 때문에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 3사 방송사에서 다 욕을 먹고 제가 이제 일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플란다스에게 청춘, 고양이를 부탁해, 복수는 나의 것 이게 하나하나 관객들한테 외면받았었죠. 플란다스에게 서울 5만인가? 그리고 복수는 나의 것도 서울 15만인가? 배우는 흥행이 안 되면 좌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 영화들이 외면받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이 영화가 괜찮은 영화였다는 걸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흥행이 안 되면은 아 내가 너무 주제넘은 생각을 했나? 내가 사실은 그렇게 배우가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매력이 없는데 그냥 캐릭터 상품으로 CF나 열심히 찍고 시집 잘 가고 그러면 되는데 괜한 욕심을 부렸나? 좋은 배우가 되고 싶어서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게 달했던 게 괴물대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때 당시에만 해도 금요일날 개봉을 했었어요 영화가 극장에서. 그러면 목요일날 전야제 개봉이라는 거였어요. 전야 개봉. 이미 전야 개봉날 플란다스에게 전체 스코어를 이겼어요 괴물이. 그때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운 기록이다. 다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괴물팀은. 근데 저 혼자 집에서 되게 울었어요. 되게 울고 이렇게 흥행이 쉬운 거구나. 온 스태프들이 기뻐하고 온 배우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상대적으로 되게 좌절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면 이게 저의 영화인데도 제가 출연했던 영화인데도 내가 그냥 줄을 잘 서서 좋은 배우들과 좋은 감독님 사이에 있어서 이 1380만 자 대흥행을 이룬 거지 제가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화를 하기가 싫었어요. 솔직히 영화를 찍기가 싫고 한국 영화가 싫고 관객들도 싫고 그러면서 영화는 싫으니까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도 하고 또 글로리아라는 드라마도 하고. 제가 참 웃긴 게요